네, 또 이분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분이? 이분이 또 뭔 말을 우리가 무서워지는구나. 윤씨고요. 60년 12월 18일 그리고 또 한 분은 안씨요. 62년 2월 26일인데 이민생 이 두 분이 궁합이 어떻게 잘 맞는지. 첫 번째 그 양반이 명예와 돈과를 다 가진 사람이니까 윤 씨? 요번에 당선인? 아 너무 쉽게 맞추면 안 되잖아.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야 돈과 명예를 다 가졌어.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니까 당연히 윤 씨면 다 그 양반 밖에 딱 떠오르는 게 그 양반이지. 저는 이제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안철수 그분하고 요즘에 지금 구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서로 안 좋다. 난 저기 표창장이 있는데 난 저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난 찍었거든. 왜냐면 저분이 작년 연말에 지금 누사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작년에도 내가 저분이 표창장을 주시고 이러니까 표창을 해주는데 내가 저분한테 한 표를 드려야지. 네. 그거는 뭐 내 개인적인 거니까 관계없고. 근데 이 두 분의 차이는 대통령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참 나은 사람이다. 난다는 사람 있잖아. 검찰총장이 되셨다가 한참 시끄럽다가 탑이 되셨어. 그 안철수 씨께서는 그 양반 사주에도 있지만 제갈공명인 거죠.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위에 누가 있어요? 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그 두 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재명 후보를 약간 조금 최소 범위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 두 분의 궁합은 그리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갈공명이고 싶지 않고 왕이 되고 싶고 유비가 되고 싶은 거지 제갈량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 안철수 의원도 자기도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는 뭔가 노리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만한 위치의 자리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궁합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리고 이 지금은 탑인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이렇게 안 의원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분도 자꾸 자기 위치를 바라고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달라고 그렇잖아 사람이 누구나도. 네.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될 거거든. 왜냐하면은 간단히 일단 이게 궁합인 것 같아. 서로들 이게 윈윈 해주기 위해서 되기는 했지만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탑이 아니시거든. 재복은 재산은 그렇게 많이 굉장히 몇 조를 뭐 가지셨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은 재산은 불릴 수 있겠지만 탑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 넘버 2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2가 1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 1이 되실 수가 없어. 그리고 글쎄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좋게 되시거나 좋게 풀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만큼 이분한테 그렇게 힘을 실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 궁합이 일단 안 맞기 때문에 안 좋다. 안 맞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다.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안 의원께서 좀 가엾어. 그러니까 찢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